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 대장급은 아닌데 나름 성능이 괜찮다고 하는 한 대령급 정도 되는 그런 공랭쿨러 2종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아틱의 프리저 34와 잘만의 CNPS 17X 그리고 바이크스키 FLD240을 준비해 봤어요. 과연 이 두 개의 제품들이 소문대로 엄청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각 제품들의 외형부터 한번 보시죠. 아틱의 프리저 34 쿨러예요. 풀네임은 프리저 34 e스포츠 듀오 쿨러인데요. 왜 e스포츠가 들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겜돌이들을 위해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름에 듀오가 들어가 있는 만큼 펜이 두 개가 들어간 쌍펜 쿨러입니다. 펜 디자인이며 방열판 디자인이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딱 만져봤을 때 덩치에 비해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도장 퀄리티도 수준급이라서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다만 히트파이프는 4개라서 성능이 어떨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다음은 잘만의 CNPS 17X 쿨러예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CNPS 20X를 반으로 딱 자른 듯한 모양새인데요. 140mm 쿨링팬의 디자인이야 저희가 하도 많이 언급해서 지겨우실 것 같아요. 17X는 독특한 디자인의 방열판과 5개의 파이프를 가진 CPU 쿨러인데요. 과연 이 제품도 20X처럼 대단한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스키의 BFRD240 2열 수냉쿨러예요. 120mm 펜 두 개를 사용하는 수냉쿨러로 소음도 적고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LED도 화려하게 나오는 제품이라 튜닝 감성도 어느 정도 챙긴 제품이에요.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수냉쿨러인데요. 과연 짭수냉의 값어치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디자인 다 보셨죠? 이제 바로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먼저 모든 테스트는 순정 상태와 9700KF를 5.0으로 오버한 상태 두 번씩 측정했어요. 근데 서멀은 원래 저희가 곰서멀을 테스트할 때 쓰는데 곰서멀이 다 떨어져가지고 샤칸의 XT14로 준비했어요. 시스템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3D마크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리고 시스템 과부하 프로그램인 프라임55의 첫 번째 옵션을 자동 펜속과 고정 펜속 상태로 총 두 번 10분씩 구동해봤어요. 아, 그리고 저희 테스트 환경이 컴퓨터 매장이다 보니까 들락날락거리는 이제 손님들이 좀 오세요. 그래서 이 바이크스키 테스트할 때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춥다고 하셔서 난방기를 잠깐 켜놨더니 실내 온도가 약 2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내 온도 2도 상승이면 보통 CPU 테스트할 때 CPU 온도도 2도 정도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셨다, 은영아. 이따 뵐게요. 촬영하고 있어서 이따 뵐게요. 촬영하고 있어서 이따가 뵐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실내 온도가 2도 정도 상승을 하면 CPU 테스트할 때 CPU 온도도 약 2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테스트할 때 매장문 닫고서 테스트하도록 할게요. 먼저 3D마크 테스트 결과예요. 예상대로 점수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로 보이는 점수차만 확인이 되고요. 온도마저 다들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제 프라임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볼까요? 최고 온도에선 수냉쿨러인 바이크스키가 앞서는 모습이지만 평균 온도와 종료시 온도에선 두 공랭쿨러가 약간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두 공랭쿨러 모두 거의 같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프리저 34가 평균 RPM에서 약 200가량 높고 펜도 두 개다 보니까 소음에서는 많이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고정 펜속 상태에선 어떨까요? 프리저 34가 17X를 평균 온도에서 약 1도가량 앞섰고 최고 온도에선 4도가량 앞서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친구는 RPM이 2000을 넘어가면서 소음이 진짜 엄청 났어요. 근데 바이크스키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네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40mm 쿨링팬을 가지고 있는 17X가 120mm 쿨링팬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프리저 34에게 약간 밀리는 모습이지만 소음에서는 얘가 그냥 압도적으로 구려요. 과연 5.0으로 오버를 한 상태에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볼까요? 먼저 3D마크 테스트해요. 5.0으로 오버한 만큼 점수 향상이 눈에 보이고요. 온도 자체는 다행히도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최고 온도에선 바이크스키가 17X를 앞서기는 하지만 자세한 건 프라임을 돌려봐야겠죠? 프라임 자동 펜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17X는 평균 온도 81도, 프리저 34는 78도, 바이크스키는 79도를 기록하면서 프리저 34가 17X를 무려 3도나 앞섰습니다. 그 사이 바이크스키도 굉장히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소음 자체는 수냉쿨러인 만큼 바이크스키의 소음이 덜한 느낌이고요. 17X와 프리저 34는 수치상으로는 3dB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프리저 34의 소음이 체감상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쿨링팬 소음을 측정을 할 때 요 한 30cm 떨어뜨려 측정을 하는데요, 요렇게 얘는 단팬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오니까 여기 소음만 측정이 되는데 얘는 이 쌍팬이 달려 있으니까 이 팬, 요 쿨링팬의 이 풍절음 때문에 옆으로도 소음이 더 퍼지기 때문에 이쪽 소음이 안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테스트할 때 이 실제 체감 소음에서는 얘가 더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얘는 자동팬 속일 때도 거의 풀팬 수준으로 돌았걸랑요? 근데 얘는 진짜 풀팬으로 고정을 해놓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고정팬 속 테스트 결과값입니다. 이번엔 17X가 프리저 34를 평균 온도와 최고 온도, 종료시 온도 모두 앞선 활약을 벌였고요, 바이크 스키 역시 순행이란 이름값을 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프리저 34는 120mm 팬의 한계인지 열심히 초올라게 돌았지만 기세가 많이 죽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저 34는 17X랑 비교했을 때 약간 밀리거나 아니면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소음에서는 아주 심하게 열세였습니다. 이게 아마 120mm 쌍팬의 한계로 보이지만 이 정도 가격 차이면 그냥 차라리 140mm 팬 하나 달려있는 잘만의 17X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이크스키 이새끼랑 비교했을 때는 이 두 제품 모두 성능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이 수냉쿨러, 이 바이크스키 이새끼의 소음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고부하 상황에서는 이 17X도 바이크스키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이새끼는 실내 온도가 약 2도 정도 높은 상태에서 확인을 한 거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